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부터 네.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코스피는 5회나 돌파 실패한 2500 부근 재진입이 가능할까 말까. 오늘 오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사실상 분위기가 사실 좀 쎄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사실 오늘은 조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있어가지고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대형주에 유난히 많이 오르는 지금 요즘 현상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올해 들어서만 해도 16.9 그리고 상승했고요. 자, 지난달만 해도 9%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가 강세를 좀 보이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에코프로가 이번 달만 들어가지고 55.6%나 오르는데 오늘 살짝 밀리는데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루시드, 테슬라의 60% 이상의 오름에 있어가지고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먼저,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캔들을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다섯 번이나 이제 이 2500선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도 대부분이 좀 고배를 마셨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살짝의 전체적인 약세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약세 좀 나오고 있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이나 들어오는 바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자, 5일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에 약간의 양봉을 내면서 자, 지수는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거래소보다도 오늘은 코스닥이 사실상 조금 더 약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올해 들어가지고 제일 강한 쪽의 2차 전지 쪽이었죠. 자, 2차 전지의 오늘 대량의 매도와 전체적인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바이오 쪽, 그리고 게임주, 전체적인 골고루 오늘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아침 조금 전만까지만 해도 920억, 지금 현재 860억 살짝 줄여들곤 있으나 지금 9시 30분 기준으로 500억 이상, 지금 현재 800억 매도다 보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은 이어지고 자, 여기 있어가지고 우장까지 어떤 흐름으로 보일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선에서 멈춰서 V자 급정을 좀 보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코스닥은 5일선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를 92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860억 좀 줄이면서 지지 캔들이 나올지 여기에 구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약세 흐름입니다. 그게 그러나 자, 중국인 관광 단기 비자 제한의 어느 정도 단기 조치로 인해가지고 화장품이 올라오는데 전체적인 오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관점에서도 오늘 전체적으로 파란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은 중국 소비주까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2500포인트 접근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오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주 알아볼까요? 자, 오늘 이런 약세장이라가지고 공략주를 좀 말하는 것도 좀 죄송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제주반도체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자, 요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변곡점 자리가 올해 들어가지고 유난하게 좀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도 이제는 2022년도에 하락을 멈추고 변곡점에 유난하게 좀 많이 보이는 올해인데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주반도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국내 유일 메모리 설계 상장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반도체는 특히나 이 반도체 설계 업체로는 글로벌 메모리 18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특히나 좀 유난하게 좀 보이는 것은 2021년도에 200억 그리고 2022년 합계만 따져도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만 합치게 되더라도 지금 280억 가까이 나오고 자, 4분기까지 합치면 300억, 전년 동기 대비 30%, 40% 이상의 이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저점을 만들고 이제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하락 장세에서도 사실상 밀리지 않고 5일선에서 은봉이지만 양선을 내는 걸 보게 되면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손절가와 목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4,200원을 두고 오늘 시장 영향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 내일 분할로 접근하기를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오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 4,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